이번 수양회 때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은 모처럼 얻은 휴가를 가지고 바다로 산으로 어떤 사람은 해외로 기분 좋게 이제 휴가 가는 철에 우리는 휴가를 하나님께 반납하고 시간도 주님께 반납하고 내게 주어진 자유도 주님께 반납하고 우리는 스스로 수고한다. 더 많은 땀을 흘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땀을 흘리는 동안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에 일어나고 이번에도 우리의 마음이 아주 설렙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실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그 최고의 길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중요한 때에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의 책임도 너무나 중합니다. 하계수양회 때에 그전보다도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소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무엇이든지 희생을 각오를 하고 이번에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했습니다. 왜 선택했냐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희생하고 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받기 원하는 그 큰 역사 1년 6회 가장 큰 전도집회가 이 수양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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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수양회도 뵙겠습니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겠습니다. 파이팅! 하나님 최고! 자, 수양관에서 뵙겠습니다.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고! 죄 없는 분이 누구 죄 때문에 무슨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 우리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고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실 때 아 얼마나 편안하셨겠어요.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다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십니다.